안녕하세요, 시대미입니다. 아오키의 퀄컴 퀵차지 3.0을 지원하는 차량용 충전기와 그리고 아오키 케이블들을 좀 보겠습니다. 이거는 퀄컴 퀵차지 3.0을 지원하는 차량용 충전기고요. 지금 퀵차지 3.0을 충전하는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많지 않은데, 이게 보면은 위에 보면은 네, 이게 위에 게 네, 첫 번째고 아래쪽에 주황색 단자가 두 번째인데요. 네,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퀄컴 퀵차지 3.0을 지원하는 단자입니다. 그래서 그 스마트폰 충전할 때그 전압이 전압 좀 높게, 예, 처음에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스마트폰 배터리 좀 낮은 상태에서는 전압 좀 높게 하고 전류량 좀 낮게 해서 고속으로 충전하고 있다가 좀 뒤로 가면은 이제 좀 전압을 좀 조정하면서 자동으로 조정하면서 좀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연결시켜서 퀄컴 퀵차지를 지원하는 장치를 연결시키면은 더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게 사용 가능하고, 위에 단자는 그 5V로 고정되어 있긴 한데, 이것도 위쪽에는 이거 보면 4만 페어까지 가능하다고 되죠. 그래서 4만 페어까지 가능한 단자이기 때문에 아주 고속으로 장치를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차량에서 뭔가 스마트폰 충전할 때도 스마트폰이 지원한다면은 아주 빠르게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아오키 케이블들도 좀 보면은 이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, 이거는 블랙이고요. 이거는 실버고, 이건 골드인데, 케이블도 보면은 그 감싸고 있는 부분이 이게 약간 천재질로 돼 있는데, 이로 돼 있어서 좀 줄거움이 좀 적고요. 그리고 선도 좀 만졌을 때 촉감도 좋고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케이블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좀 특징 있는 게, 이게 지금 보면 골드 같은 경우는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금도금도 있고,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. 근데 이 몸체 부분도 금속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네, 금속 소리가 나죠. 이게 이 부분 두들겨 봐도 이 부분까지도 다 금속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다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, 케이블이. 네,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금속입니다. 네, 이 부분도 금속이고요. 이게 보면은 안드로이드용 케이블과 그리고 애플에 사용할 수 있는 네, 라이트닝 케이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, 길이도 여러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. 짧은 거는 15cm 짧은 것도 있고요. 긴 거는 1m 넘어가는 긴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는 케이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색상도 다양하고요. 실제 사용해보니까 케이블을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사용할 때뭐 안드로이드용 케이블은 뭐 골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애플용 케이블은 뭐 실버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서 색을 좀 나눠 놓으면은 볼 때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색을 다 통일시켜 놓으면 좀 깔끔하기도 하겠죠. 네,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. 네,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이 부분 금속이라는 점. 네, 그리고 상당히 튼튼하다는 거. 써보니까 다른 케이블보다 좀 이쁘고 좀 튼튼한 거 분명히 있긴 하네요. 전 개인적으로는 골드가 제일 마음에 좀 들고요. 이런 케이블 있다는 점, 그리고 이런 충전기, 아주 고속으로 퀄컴 퀵차지 3.0을 2.0보다는 좀더 효율이 좀더 좋아진 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그 빠르게 충전하면서도 좋은 케이블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